보이처럼. 젤리야. 비가 많이 오네, 그치? 태양의 기분을 설명해줘. 내 기분을 설명한다고? 설명해달라고. 내 기분? 기분 없어. 말하기도 싫어. 말하기 싫은 거야, 말하기 힘든 거야? 그냥 싫어, 싫어, 힘들어. 조용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잠깐 기도하면 나와? 아니지, 길게 기도해야지. 근데 짬짬이 기도하는 거지. 젤리야, 빨리 나와. 오늘 나오면은 아빠가 안 혼낼게. 지금 엄마, 지금까지 엄마 괴롭혔던 거. 빨리 나와, 오늘 나와, 지금 나와. 떨려, 오빠가 다 떨린다. 근데 이번 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할 수도 있어. 그치, 그치, 그치. 그럼 또 뭐 자연스럽게 집에 가는 거지. 잠깐 드라이브. 그러면 여러분, 젤리가 나온대요 오늘. 부디 안 아프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아, 말도 안 돼. 4cm가 열렸대요 지금. 아니, 아까 전에 간호 선생님 나오는데 장갑에 피가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그때 울컥한 거야 너무. 그래서 놀라서 들어왔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허리랑 목욕. 그치, 그치. 너는 등산에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동이 덕분에. 안 아프게만 나와라 제발. 이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뻐. 그래서 그 썸네일 이쁘게 이쁘다. 등으로 꽂았어. 뭐? 그 등으로 누워있지 말래? 아니, 근데 못 눕겠어. 그냥 신경 쓰여서? 누워도 되겠지. 누워도 돼. 누워봐 편하게. 천천히. 근데 나 왜 배가 안 아프지? 아예? 그냥 약간 가진통처럼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근데 계속 그렇게 아프면 안 되고 또 규칙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대. 근데 나는 계속 안 그래서 안 왔던 거잖아. 와, 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 챙기긴 했는데 잘 챙겼다. 챙겨놓길 잘했다. 근데 난 38주인 줄 알았는데 벌써 38주 5일이더라. 그렇지, 맞아. 젤리야, 꽃 만나. 와, 애기 울음소리 들려. 그러니까. 치영 사모님,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젤리를 만날 생각이? 빨리 나와면 좋겠어. 일단은 이것도 꼽았고, 네. 등도 꼽았으니까. 그렇지. 맞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맞아. 이제 잘 열려서 잘 나오면 돼. 그러면 나 내진도 엄청 걱정돼. 무서웠거든. 근데 오자마자 내진 한다고 해서 이랬는데 거침없이. 간호사분들은 뭐 거침없지. 채영이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 해도 뭐 진짜 수백 명의 생명이 태어날 텐데. 부어가지고 바지 싹 벗었다 바로 폭. 진짜? 근데 다섯 손가락 다 넣는 것 같진 않고. 네, 내가 화면은 안 보였지만 이러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내진을 하는 건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그치. 남자분이시니까 엄청 속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간호사가 다행이네. 밖에서 기다리려 해서 들뜬 마음? 뭐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분이 들어가래. 근데 손에 이제 비닐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걸 딱 들어가서 여기 딱 보니까 애기가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지? 뭐지? 했는데 4cm가 열려있다 해서 아, 낫는구나. 빨리 나와, 오늘 나와, 지금 나와. 4cm 열렸을 때 오빠가 눈물 글썽거렸지. 나도 눈물 글썽거렸어. 그렇지.
뭐 좀, 아니 나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피를 봤을 때부터 약간 울컥하면서 들어온 거야. 그 막 숨 안 쉬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일단 편하게 있어봐. 알겠지? 일단은 지금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하려고. 주기 한번 계속 체크해봐. 여러분 잘 숨 살아야게요. 진짜 맛있지? 맛있다. 배고파. 왜 배고프 지금? 잤어 재영이? 아파? 왔다 갔다 거려? 지금 허리 밀쳐서 꽂아놓은. 좀 있으면 젤리가 나오겠지? 몰라. 아까 채영이랑 같이 온 사람은 바로 나왔대. 한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만에. 근데 지금 귀엽네. 스티키 스티키 몬스터 랩. 귀엽대요? 아니 귀여워. 귀엽다. 이쁘다. 어? 더 이쁘다. 와 진짜네. 여러분 이게 통증 인 것 같아요. 내려가. 다운 다운. 안돼 안돼 안돼. 올라가야지. 올라가 올라가. 너무 그 진통이 안 와서 촉진제를 쓰고 있어요. 벌써 와 느낌이? 아니야. 아 깜짝이야. 무서워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오빠 괜찮아. 주사 맞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아까보단? 진짜 이제 애기 낳을 때가 된 거야. 전 태어나서 병원에 처음 입원해봤어요. 어, 다리 이상해. 와, 너 99인데 지금 쟤. 괜찮아 그래도. 그래? 좀 느껴지기는 해. 그래? 아까처럼 엄청 아프진 않아. 진짜 무통 천국인데. 이게. 이제 뭐. 어, 다리 진짜 다리 이상해. 이게 오줌 마려운 게 안 느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쉬가 나올 수도 있겠네. 아마 그러진 않을 거야. 최근 긴장을 하고 있어서. 아까 쌌잖아 그래도. 이제 진짜 채영이 애기 나와요 젤리. 이제 머리가 보인대요. 아, 힘들어. 그렇지. 지쳤어. 빨리 하고 쉬자. 젤리 낳고 올게요. 안녕. 이제 응애. 화이팅. 채영이 지금 분만 중입니다. 저는 밖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진짜. 여러분 젤리 건강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젤리가 나왔습니다. 애기가 맞는 게 뭔지 알아? 뭐? 왜? 그래. 팔털. 엄청 많지? 어, 머리도 엄청 많아. 어, 젤리야. 아빠야. 나 너무 잘 못 봤어. 응? 그래, 아무튼. 젤리야, 아빠야. 나 신기하게 막 울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쵸? 젤리야, 아빠야. 손 받아라. 꼼틀꼼틀거려. 고생했어? 안 아팠어? 죽을 뻔했어. 너무 고생했어. 젤리를 순산했어. 어때, 오빠 젤리 보니까 어때? 아, 너무 신기했어, 그냥.
어, 좀 말이 안 돼. 어, 좀 어안이 벙벙하다 해야 되나? 왜 안 울었어? 온다면서? 어? 아니 밖에서 계속 울컥울컥 하다가 이게 너무 안 들여보내주는 거야. 그 감정이 이미 엄청 돼 있는 상태에서 낳고 이제 애기를 배, 내 배에 이후부터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면 이상한 생명체가 너무 낯설은 거지. 근데 얘가 내 배에 있을 금방 나온 거야? 저런 거는?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런 거 같기도 일단은 같기도 선생님 오시고서는 바로 나와. 거의 바로 나왔어. 진짜 저 배를 진짜 초세게 죽을 진짜? 뻔했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너무 아팠어 근데 진짜 세상 처음 겪어보는 진짜 절대 늦지 않아. 오늘 애기 볼 수 있대? 좀 이따 보여줄 거야. 키로수가 궁금하지. 적혀 있었어 100키로. 확실한 건 오늘 한 8명인가 애기가 태어났어. 새벽에? 어 근데 우리에게 제일 커? 우리에게 제일 커. 우리 이거 월등하게 커. 다 몇 킬로인데? 두 번째가 3.2. 근데 우리 3.61 킬로였어. 아 머리 아파. 이상하게 무거웠어? 어 배 올라 너무 무거워. 어. 하여튼 모르겠어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너무 우울해. 왜 우울해? 배가 쪼글쪼글해졌어. 에이 그건 관리하면 돼. 같이 오빠랑 같이 운동하자. 헬스장 다니자. 오빠 살 좀 빼기. 저 통통해 그치? 왜 이렇게 통통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저기서 애기 섞일 일이 없어. 털 많고 통통하네. 머리 길고 머리도 엄청 길잖아. 근데 나올 때 기분이 수룩 뭔가 나오는 기분이 들었어?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꺼내면 이렇게 만세를 하라고 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쭉 빼는 거야. 근데 막 걸려서 안 나오는 거야. 약간 인당 있으면 애기가 어깨랑 배가 커진다고. 그래서 설마 저렇게 걸리면. 그래서 쭉 나왔어. 그리고 배를 계속 눌러. 막 그 양수랑 아, 다 빼려고? 계속 눌러도. 그때도 아팠어? 아니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애기 나올 때 배를 엄청 체중을 그냥 다 실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 잘 버텼어. 아, 그 뭔가 그 답답함은 좀 사라진 것 같아 숨 쉴 때? 배가 너무 고플 때 숨 잘 안 쉬어지잖아. 어. 이따가 사라지니까 뭔가 이렇게 어, 막 허전하구나. 뭔가 토할 것 같아. 아, 난 눈물 나는데 오빠는 눈물이 안 나는 것 같다. 아니 눈물 나왔어. 오빠가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났는데. 나 눈물 나왔어. 아니 난 진짜 웃고 있었어. 아니 웃고 있는 게 아니고 웃음밖에 안 났다 이거 말했잖아 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잖아. 내 정의를 내렸어 밖에서. 야 그때도 그냥 무슨 생각인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나. 서걱서걱 들어? 아, 한 번에 안 들리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했는데 삼겹살 잘 안 나고 끝부분 해가지고 슥 살살 자르잖아. 응. 그렇게 잘랐지. 지금 젤리가 세상에 나온 지 5시간이 지났는데요. 아 죽을 것 같아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막 열이 막 나고 지금 옷이 막 다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그래서 방금 열이랑 혈압 재고 갔는데 약간 열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열이 있으면 48시간 동안 수유를 못한대요. 그래서 불쌍한 젤리는 첫 식사를 분유로 하겠네요. 찍었잖아. 나를 닮은 것 같아. 됐어요? 세 번째 먹는 미역국. 똥땡이 한 먹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오, 떴다. 어. 오, 뜬다. 떴다. 아, 너무 아프다. 어, 배고파. 진짜 너무 배고파.
지금은 젤리를 낳은 지 16시간 정도? 혹시 이제 좀 겨우 조금 자고 이게 뭔가 아기가 있다가 푹 사라지니까 뭔가 배가 계속 허한 느낌이어서 그냥 계속 눈에 보이는 걸 계속 먹게 되고 계속 허기지고 그래서 야식을 먹습니다. 수유를 못하는 건 너무 아쉽지만 젤리가 엄마 이런 거 먹으라고 잠깐 기다려주나 봐요. 엉덩이는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맞아서 조금은 괜찮은데 맞아도 진짜 아파요.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까 앉아있지도 못했어. 술도 못 잤어요. 너무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온몸에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하는 젤리 아버지. 저는 수유를 못하니까 젤리를 만지지 못해가지고 얼른 밥 먹고 젤리를 보러 가려고요. 애기들은 얼굴이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어제 낳자마자 봤을 때랑 좀 지나서 봤을 때 얼굴이 엄청 달랐는데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까 얼굴이 또 달라져 있겠죠? 울어. 응. 오, 작아졌어. 장가 작았어. 야, 눈 좀 떠봐. 눈 뜰 것 같은데? 떴다. 아, 눈이 안 떠서. 신이야. 조리원 가는 날인데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아, 지금 막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제 잇몸살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밥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